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단행할 때 대한 명령 하달. 받아주셨습니다. 시험팔 국방과학연구 부문의 지도 간부들과 함께 발사종합지휘소를 차지하시자 발사진지와 시험관측기술 초서들 관련 시험연구소들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 시험 발사를 위한 전투 경보가 울렸습니다. 전들은 요란한 폭음과 함께 눈부신 화강이 지면을 불덩이같이 달구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불가항력을 만장약한 거대한 실체가 대지를 박차고 우주만리로 솟구쳐 올랐습니다. 고각 발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발사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7형은 최대 정점 고도 6,248.5km까지 상승하며 거리 1,090km를 했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하여 대성공으로 평가됐습니다. 전략무기 시험 발사 성공의 기쁨이 발사장에 차고 넘쳤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 지위를 온 세상에 다졌습니다. 위대한 우리 당과 위대한 우리 인민만이 쟁취할 수 있는
절대적인 힘, 무적의 자비적 핵전쟁 억제력.